네, 어제 대전의 한 신협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해 현금 3,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은행 강도의 행방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. 용의자의 신원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까지 파악이 된 건 배달용 오토바이 두 대를 연달아 훔쳐서 범행에 이용했다는 겁니다. 강석 기자입니다.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합니다. 어제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용의자입니다. 이 남성은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3,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. 범행 뒤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훔친 배달용 오토바이 두 대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중국집에서 훔치고 그다음에 신협 올 때는 다른 오토바이, 따로 하나 두 대 훔친 거예요, 두 대. 경찰이 이틀째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CCTV 사각지대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배달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오토바이는 배달할 때 그냥 올라가는 거 많이 있으니까 키를 무조건 갖고 가라고 일단 자기는 다 주의를 주죠. 경찰은 용의자가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고속도로 진입로 등 주요 길목의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